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우리 가온칩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 또 가온칩스 주주분들 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가온칩스가 뭐 산을 만들어 놨어요? 네. 산을 만들어 놨는데, 뾰족산을 만들어 놨습니다. 네, 뾰족산을 만들어 놨어요. 어떤 산? 뾰족산. 어떻게?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? 신고가 만들고 산을 만들어 놨습니다. 사실 하락한 것에 하락한 게 좋다, 뭐 나쁘다, 뭐 이렇게 또 정의할 순 없어요. 예, 또 정의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요런 하락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뭐 지금과 같은 하락이 차라리 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. 왜 그런고 하니, 여러분들, 기본적으로, 기본적으로 뭐예요? 예, 그냥, 진짜, 뭐라 그래야 돼요? 막, 계단식으로, 예, 밀리는 거 있죠? 최악의 하락. 예,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하락이 바로 저거예요. 예,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하락. 근데, 빠질 거면 아싸리 그냥 급하게 밀어버리는 게더 낫습니다. 왜? 급하게 밀면 반등 역시 강하게 나오니까. 그죠? 예, 되려, 저런 종목들이 반등이 더 시게 나옵니다. 아싸리 더잘 됐어요. 어차피 빠질 거였으면 그냥 제대로 밀어버려라 하는 게더 낫고, 오늘 뭐 전반적으로 오늘도 반도체가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. 오늘도 그렇게 뭐 반도체 쪽이 뭐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? 막판에 반등을 쭉 주면서 마감을 했어요. 지금 뭐예요? 과대낙폭이었다라는 거죠. 63,600원이 어떤 가격이죠, 여러분들? 63,600원. 아이고. 전고점이죠? 여기? 여기? 예. 네. 그러니까 어때요? 깨질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. 63,600원에서 버티다가 막판에 반등 쫙 끌어준 거죠.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막판에 반등을 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왜? 아니, 너무나 빠졌거든. 너무 빠졌거든, 사실. 뭐 이렇게 빠진 거야?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하락이었어요. 악재가 있었냐? 딱히 그런 건 없었거든요. 네, 그냥 뭐 어느 정도 실망 매물 혹은 꽤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하락. 딱요 정도 말고는 뭐 이렇게 반도체가 왜 빠지냐에 대해서 누구도 누구 하나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빠집니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리고 재밌는 것은 지금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을 줄 만큼 다 줬어요. 예, 거의 조정을, 아, 이 정도는 거의 다 줬구나 할 만치로 거의 다 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잡아가도 되는 좀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, 예,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가온칩스도 사실 요 구간, 요런 구간들, 그러니까 신고가를 만들었던 그 저항대를 뚫었던 그 초입 구간, 가장 유리한 가격 구간, 이런 데서는 한번 접근도 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,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대신에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높은 구간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할지, 혹은 내가 대응을 어떻게 좀 타이트하게 할지,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, 뭐, 사실 뭐, 그거 외에는 뭐 그렇게 엄청 뭐, 신경 쓰거나 머리 아프게 볼 정도는 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머리 아프게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, 지금으로서는 어차피 약세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맞죠. 약세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. 요즘 약세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, 그 약세 시장을 과연 어떤 식으로 버티고, 그리고 누가 버티고 어떤 업종이 버티는지,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누가 덜 빠지는지,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체크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. 아시겠죠? 그만큼 강한 종목으로 실적 기대감 그리고 성장성까지 확보된 종목들에서는 여러분들의 좀 적극적인 접근도 좀 괜찮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뭐 내일은 뭐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슬슬 시작되죠?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굵직굵직한 기업들 실적 나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실적 잘 나오는지, 미국 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,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지, 이런 것들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도대체 실적이 좋아도 빠지고, 안 좋아도 빠지고, 실적이 안 좋은데 올라가고,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더 빠지고, 이런 종목들을
혹여나 내가 가지고 있다,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허브행제 TV에 같이 하시면 됩니다. 저희는 오늘도 열심히 수익 냈고요. 한 주 목표를 한 25% 수익. 대부분 저희가 수요일 안짝으로 거의 다 끝내고 있습니다. 예, 수요일 안짝으로 거의 다 끝내고 있고, 내일이 수요일입니다. 내일 과연 끝낼 수 있을지, 예, 기대 많이 해주시고, 이번 주도 25% 성공하면서 한 달 연속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똥인지 된장인지는 같이 한번 찍어 드셔보시는 게 낫겠죠?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에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하시면 되시고요. 이번 주 체험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뭐 상반기 역대 최고가 갈 수 있는 유망주들 준비해놨습니다. 이 종목들은 좀 지켜봐야겠는데요. 이 종목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뭔가 좀 남다른데요. 하는 종목들 준비해놨으니까 영상 댓글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하신 다음에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내일 또 유의미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